잘 시키고 있어. 이제 공항으로 가야 해요. 지금 택시 호출했고요. 짐 가지고 가야 되는데 캐리어가 한 개, 두 개여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신발을 신고. 두부 잘 있어? 금방 갔다 올게. 째려보지 말고. 짐이. 말이 아니네요. 인천공항 1터미널 가서 저희 같이 가는 멤버들 만나가지고 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행이에요. J11-33. 네. J11-34로. 저분은 서핑 강사하셔가지고 서핑 보드를 챙겨가느라 짐이 엄청 많아요. 와, 진짜 다시 봐도 대박이다. 이거 짐 봐라, 짐. 와. 이걸 어떻게 차로 다 들고 왔대? 이거 봐봐요. 세상에나. 자, 일단 짐을 붙이도록 해보겠습니다.
붙이고 학생 수속 좀 밟고 들어가서 일단 밥을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요. 나는 해양돈 김치. 김치찌개 여기요. 김도 있고. 냉면이요? 오뎅. 가루로 주세요. 무? 네. 소주. 김치에 김치찌개네. 승구가 115 게이트여가지고 지금 타러 가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전철 타는 기분이에요. 승객님 잘해주십시오. 다음 정차역은 탑승동입니다. 안녕. 오, 사각티인데? 어머, 죄송해요. 어, 죄송해요. 2차 보안 검색 한 번 더 받을게요, 선생님. 어, 네. 네. 안쪽으로 보실게요. 이제 비행기 갑니다. 하고 짐 찾고 나가야 돼요. 이제 여기 현지 시간은 새벽 2시 35분이고요 숙소 가면 거의 3, 4시 되겠는데? 3시 넘겠다. 4시쯤? 가봅시다요. 네, 짐 찾아서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짐이 너무 많아가지고 혼자 되게 좋은데 잡냄새 약간 지금 좀 습하고 생각보다 안 더워요. 좀 쾌적한데 나름. 나 저희는 이제 렌트카를 해가지고 차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밤 서울 아일랜드 국제 공항입니다. 지금 막 숙소 도착했어요. 여기가 제가 묵을 방입니다. 여기가 다른 방이고요. 옆에 이렇게 거실이 있고 식탁이랑 주방이 있습니다. 지금 좀 몰골이 말이 아닌데
짐 좀 풀고 이제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드디어 왔다 왔어. 안녕.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